세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공공 외교 일환으로 마련된 2015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. 이제 대망의 결승전 주제를 공개합니다.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한식. 그래서 준비한 결승 주제는 닭, 산채, 콩나물을 이용한 한상 차림을 완성하라. 그런데요, 주제도 주제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네네. 심사위원들이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심사에 임하실지 듣고 싶은데요. 먼저 정혜정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네.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실 건가요? 네, 저의 기준은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한식과 자기 나라의 음식의 균형감입니다. 퓨전 요리를 만들더라도 한국의 맛을 그렇죠. 얼마나 균형 있게 섞었는가. 네. 네. 다음은 황교익 선생님께 여쭤볼게요. 창의성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. 한국 음식의 맛을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해석했는가를 보겠습니다. 그리고 미카엘 셰프. 네. 미카엘 셰프는 어떤 점에 주안을 둬서 오늘 심사하실 건가요? 한국에도 오래 사셨으니까 네. 한국 맛을 잘 알고 있거든요. 외국 식으로 느낌도 다르니까 어떻게 마신지 너무 궁금해서. 네. 균형감에 또 창의성을 더했지만 맛이 있어야 한다. 그렇죠. 심사위원들이 네. 이 부분을 주안점에 두고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 참가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결승전의 요리 대결은 총 120분입니다. 120분 안에 요리를 만들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네. 자동 탈락이 됩니다. 그럼 요리를 2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. 거군요. 그렇습니다. 네, 쉽지 않죠. 자, 2015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그 대망의 결승전 5인의 결승 진출자 여러분 요리를 시작해 주세요. 우! KBS